건조함이 왜 이러는가? 아까 제가 아토피하고 건조함이 관계없다고 했는데, 피부가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합니다. 보습제를 발라줘도 그때뿐입니다. 천연 오일을 발라줘도 몇 시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셀린을 발라줘도 건조함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왕진의 추출 천연 로션과 솔트 크림으로 보습을 해도 똑같아요. 보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토피에 있어서는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셀린을 발라줘도 금방 건조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건조하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진 경우예요. 아토피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하고 보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의 이제 말씀 중에 아까 이제 왕진의 추출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왕진의 추출물이 효과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력한 독소를 제거하는데 왕진의 추출물이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인데, 초기 아토피에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이건 비밀이나 마찬가지인데, 천연 물질에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분자 구조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렌지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있는데, 이 오렌지를 먹는 거하고 합성 비타민 C를 먹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진의 추출물이든 혹은 뱀독 추출물이든 이게 왕진에서 직접 추출한 것이 아니라 왕진의 분자 구조를 갖게 인공적으로 만든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혹은 인공적으로 추출한 이 물질은 추출하는 순간 자연의 물질이 가졌던 그 효능은 상당 부분이 없어진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건조함이 왜 일어나는가? 아까 제가 아토피하고 건조함이 관계없다고 했는데, 아토피의 근본 원인은 몸속의 독소입니다. 몸속의 독소가 원인인데 여기다가 보습제 발라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게제 생각인데, 그럼 건조함이 왜 일어나는가? 건조함이 일어나면은 내가 일단 긁게 되겠죠. 건조하니까. 내 피부가 스스로 건조하게 되면은 가려움이 유발하죠. 가려움이 유발되면 계속 긁게 되고 진물이 나오거나 염증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염증이 일어나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진물이나 염증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 내 몸의 방어 군사다. 그런 이야기들이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또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스테로이드를 몸에 바르면은 모세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표피가 손상을 입게 돼요. 스테로이드 많이 바르신 분들은 피부가 장판처럼 맨질맨질해집니다. 피부 표피가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산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어버린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들어오면은 과산화지질이 된다 그랬죠.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이 과산화지질은 주변 조직을 파괴를 시키게 돼요. 주변 조직이 파괴가 되게 되면은 혈류가 장애가 생기게 되죠. 그게 피부에도 나타나지만 내 몸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발이 찹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는 몸이 뜨거워가지고 막찬 데만 골라서 다니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의 배를 만져봐라. 그리고 제가 손발을 만져봐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뜨거운데 손발이 찹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열을 내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이한테 오히려 열을 내리는 한약을 먹인다든지 열을 내리게 이렇게 작용 뭔가 하는데, 아이 몸은 추워요. 오히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류를 도와주는 것이 치유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욕을 한다든지 족욕을 한다든지 레몬 생강차 같은 것들을 꾸준히 마시게 해서 혈류를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피부에서 열이 나는가? 아까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열이 나야 독소가 해독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의 열량 자체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발은 오히려 차지는 거예요. 치유하는 데 에너지가 다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토피 아이들한테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과거에는 피부 정도로 이제 나타났는데, 스테로이드를 오랜 기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백내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몸이 이제 부풀게 되죠. 그리고 성장장애,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나타나죠. 이 아토피가 아토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골치 아픈 질환들로 이제 나아간다는 게더큰 문제인 거죠. 이 모든 근원적인 거는 저는
한 놈을 꼽으라면은 스테로이드를 꼽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피부를 죽이기 때문에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긁어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트랙터를 이용해서 뒤집어줘야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메말라진 피부를 내가 긁어줘야 살기 위해서 스스로 긁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감염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2차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우려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긁는 거 굳이 저는 말리지 않거든요. 긁어주라고 제가 이제 상담할 때는 다 긁어주라고 합니다. 긁어주면 피도 나오는데요. 피를 일부러 뽑기도 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오염된 피를 혈액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심하게 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면 오히려 다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가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혹은 고름이 나와도 이게 내몸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이러스가 문제라면은 그 환부를 닦아주는 엄마도 전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정말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피부 질환에 사용될 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